you as you drive. Do you know I'm looking? And I can't help but smile.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You put my favorite song on, I put my feet up, and we just sing along. And I can't help but feeling just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I'm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together? If I could stop the time, don't you know that I would, 'cause I'm just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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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tch you as you sleep. You don't know I'm looking. With you everything's complete. I love you. I put your favorite song on just to wake you up. When I dance around, I can't help but feeling just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I'm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together? If I could stop the time, don't you know that I would. Thank you.
네, 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두일입니다. 세상의 꼰대가 사라지는 그날이 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화를 꾸준히 나누면서 우리가 꼰대라고 느끼지 않는 방법은 찾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린공감TV의 야심차게 시작된 꼰대 타파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네가 정착 꼰대다 방송할 때 너 혼자 그냥 떠들고 있어서 뭐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어갖고 오늘 저의 목표는 저의 어떤 이제 좀 발언을 좀 최소화하는 게 목표고 여러분들의 이 도움을 좀 부탁합니다. 자, 오늘도 김 작가의 꼰대 타파를 함께 하실 저희 게스트분들 소개합니다. 자, 오늘 이쪽부터 네. 가볼까? 순서를 바꿔서. 안녕하세요. 2분 뉴스의 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987 이 후드티는 의미가 있나 오늘? 오늘은 이제 조금 옛 이야기를 돌아가서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옷은 영화인데? 한번 맞춰서 와봤습니다. 이거 저희 이웃집 아주머니가 만들어주신 옷인데. 만들어준 거라고요? 네. 오, 그분 재능이 정말? 한동훈 장관 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진짜? 이 사람이 욕하는 거야 지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 네. 그렇습니다. 제게 좀 더 세련된 옷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야? 심플한데 굉장히 왠지 옷에도 좀 힘을 많이 준 것 같고 헤어스타일도 좀 힘을 줬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아까 들어오는 순간. 예. 네, 안녕하세요. 2분 뉴스의 강지호입니다. 오늘 딱 들어오자마자 우준 씨랑 비교하더라고요. 저희도 좀 머리 좀 만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열린공감 TV가 조금 더 이제 이 좀 이렇게 사세가 확장되면은 이렇게 머리도 만져주고 옷도 그렇죠. 이렇게 좀 협찬해 줄 텐데 그게 아직까지는 안 되네요. 네. 저 뭐 저를 보시면 상태를 알 수 있겠죠. 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는 이준석. 예. 두 번째 주제는 조국. 오늘은 핫한 임종석입니다. 핫한 임종석입니까? 그렇죠. 아, 너희가 임종석을 압니까? 아, 처음에 당황스럽습니다. 네. 임종석 하면 내가 뭘 얘기해 줘야 될까? 네. 임종석은 저는 컷오프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 아, 컷오프 이후에 알게 됐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제 주변에 친구들 있거든요. 네.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임종석 하면 대우 씨, 임종석하면 네, 뭐가 떠오르나요? 저도 사실 요번에 알게 돼가지고 아, 이번에 알았습니까? 네,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저만 몰랐나 싶어서 저도 주변에 물어봤는데 네? 누군지 잘 모르더라고요. 게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모르더라고요. 아, 임요한가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군요? 네, 잘 모르죠. 갖다 프로게이머라고 생각했던 사람? 네, 우준 씨. 저도 여전히 이번 그 공천 컷오프 때문에 알게 되어서 네. 사전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와, 시청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네. 사실은 그 열린공감TV의 구독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 임종석은 전설적인 존재인데 정말 전설적인 그 아이돌 스타 이상의 전설적인 존재인데 모르다니. 그래서 이제 친구들 말고 부모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당시 아버지 어머니 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제 여쭤보니까 네? 그 당시 운동권에서 이제 또 대학생 애들한테 약간 아이돌 같은 느낌이었다. 아하. 지금으로 따지면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손흥민이었다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더 임종석에 대해서 좀 이렇게 탐문을 해본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탐문이라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민주화 운동. 네. 그 격렬하게 운동하신 아이돌급의 인물이 아닌가. 자, 그럼 대호 씨. 민주화 운동. 여기서 말한 민주화 운동이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왜 저만 질문해? 느렸지 내가. 방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럼 너무 이렇게 뻔한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재미없잖아. 그렇죠. 여기서 말한 민주화 운동이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 당시가 언제?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 군사 독재 정권 시절. 그렇죠. 그거에 맞서 싸우는 그 민주화 운동. 네.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혹시 서울의 봄 영화 봤어요? 아, 봤습니다. 네. 네. 그 서울의 봄이 그 이제 그 실패가 됐죠.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 오지 않았죠? 네, 못 왔죠. 네, 못 왔죠. 예, 네, 그 국정 전두광. 네,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학생운동의 시대가 열려요. 네, 그 학생운동에 이제
뭐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임종석은 그 중에서 이제 한 탑3 안에 드는 이제 대단한 어떤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출 규모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임길동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예, 임길동. 네. 이게 막 여장을 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여장하고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장을 하고 다녔 그러니까 여장을 하고 그렇게 도망 이 검찰 네. 경찰을 피해 다녔던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은 지금 또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 혹시 김민석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김민석? 김민석. 아, 김민석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석. 네, 잘 모르. 아, 김민석도 모르는구나. 야, 이 80년대 학생운동사에 이제 아까 또 얘기한 또 그 탑3 안에 드는 내 개인적으로 이제 원톱으로 꼽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러니까 손흥민, 진짜 손흥민 원톱. 그 사람이 이제 김민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 지금 김민석과 임종석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30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30대 나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에 이미 이제 거물이 된 거지. 아, 부럽네요. 부럽나요? 네. 자, 80년대 학생운동. 뭐 혹시 뭐 좀 뭐 이렇게 풍문으로 들어서 부모님께 물어봐서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80년대 학생운동. 사실 저희 그 주변 친척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운동이랑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네.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80년대 하면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80년대 태어난 애들도 없지 않나? 아, 이제 그런 거죠. 네, 네. 혹시나 이제 저희는 네. 젊은 친구들 생활 전에는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야, 혹시 너네 뭐 586 세대 뭐 운동권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여러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전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당시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게 앞당긴 거는 운동권이 사실이나 네. 지금까지 그 기득권을 유지해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지금 GOC 주변에 있는 예. 뭐 그 세대, 그 비슷한 세대의 친구들은 좀 부정적인. 왜냐하면 이제 아, 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공헌했지만 그렇죠. 결국 기득권 아니냐. 결국 기득권이 됐다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뭐 저는 뭐 객관적으로 이제. 저는 빅데이터를 좀 이렇게 빅데이터. 만질 줄 안다기보다는 네. 분석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한번 그 키워드 두 가지를 그게 만들 줄 안다는 얘기야. 예, 자랑하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운동권이랑 86세대를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1년치를 넣어보니까 네. 대부분 인식이 긍정적이었거든요. 네. 제가 평판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봤고 네. 그 부분 그 분들을 에게 생각하는 거는 존경한다라는 뜻이 네.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청년층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은 네. 우리의 오래된 인식 속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게 있을 거다. 오케이. 네, 생각이 듭니다. 대우 씨. 네. 대우 씨가 생각하는 그분 그 X86 운동권 정치인 중에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나요? 왜 자꾸 정확히 질문이 자꾸 달라? 아니 같은 거 아니잖아. 10초 전까지 지금 답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10초 전까지. 아, 자 다시 질문 다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두 사람이 네. 이제 그 당시 이제 X86으로서 운동권 세대로서 이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뭐 이렇게 인식, 인식을 얘기했다 그러면 뭐. 그러면 그 대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대상들이 누가 있을까? 혹시 뭐 아는 사람? 아, 운동권을 했던 분들 중에 정치를 지금 정치인 네, 정치인 떠오르는 사람. 제가 사실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어 가지고 네, 네. 몇 개 검색을 해봤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요즘에 그 언론이나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 중에 우상호란 분도 운동권 우상호라고 하고 우상호. 정청래 아저씨. 정청래. 그리고 왜 우상호는 우상호고 정청래는 아저씨야? 우상호님은 아직 한 번도 봐본 적이 실제로 없어요. 아, 정청래는 봤고? 실제로 봐본 적이 있고. 아, 그렇구나. 그분 아저씨구나. 난 아저씨고 안 본 사람은 그냥 뭐 아, 그렇구나.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제 나름대로 친근함의 표시인데. 오케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임종석이라는 임종석 거. 우상호. 네, 근데 그분은 엄청 유명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그 당시에 과장 조금 더 못해서 손흥민급이라 해가지고 네. 사실 저는 그 정도 인기였는지 약간 체감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유명했는데 왜 나는 하나도 몰랐지? 네. 그래서 주변에 몰랐는데 아는 친구가 전혀 없어가지고 네. 좀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작가님이 네. 기억하시는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 딱 누구 떠오르세요? 가장 난 아까 뭐 김민석, 그다음에 임종석, 그다음에 뭐 얘기했던 우상호, 그다음에 뭐 통일부 장관까지 했던 지금 또 얼마 전에 뭐 공천 이슈가 됐던 뭐 이인영.
인형 뭐 늑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80년대의 강력한 운동권까지는 아니었으나 어쨌든 그 계보를 입고 있는 이제 박홍근. 아. 박홍근도 그 경기대 총학생 출신이에요. 네. 한청년 이제 세대였던 사람이고. 윤홍근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저는 이렇게 막 서치해 보다가 네. 궁금한 점이 약간 운동권 하면 뭐 민주당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정의당이 있을 거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있는 거? 이거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 아주 되게 아주 좋은 포인트였어. 맞아, 맞아. 사전에 나한테 얘기도 안 했어. 너 한번 엿 먹어봐라. 좋았어. 아주 되게 그 포인트야. 아주 좋았는데. 그 포인트. 그 하태경이 그 운동권 계보에서 그렇게 할 이름 있는 운동권이라고 볼 순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국가보안법으로 한번 빤히 갔다 왔다고 다 그 족보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 이렇게 운동권을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하면 이제 뭐 조직이 있잖아. 그렇죠. 조직 그 조직 뭐 전대협 한청년 최근에 뭐 대진연이라고 들어봤나? 대진연 대학생 진보 연합이라고 아. 요즘 이제 요즘 학생들 아. 요즘 학생들 중에서 조금 아니면 뭐 좀 요즘 2010년대 15년대 이후에 뭔가 좀 활동을 아. 하는 대학생들이 몸담고 있는 것이 대진연이에요. 걔네들이 약간 좀 이제 좌파주의 이 운동을 좀 하는 친구들이고 좀 과격한 좀 학생 운동도 좀 하는 친구들이고 이제 내가 걔네들을 봤을 때 전반적인 사상은 좀 NL, NL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민족 해방, 아. 뭐 자주 뭐 이런 쪽에 이제 네네. 미군 철수 뭐 이런 거 이제 외치는 쪽에 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있어요. 근데 하태경은 사실은 이제 그런 뭐 강력한 족보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세대에서 뭐 좀 이렇게 기억하는 운동권 세력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아 뭐 총학생회장 아니면 뭐 전대협이나 한청년에서 뭐 좀 간부급 아니면 무슨 뭐 어디 뭐 미문화원 점거 정도 한번 하면서 여기서 뭐 와 하다가 붙잡혀간 근데 이 정도 급이 돼야지 사실은 이제 좀 굉장한 좀 평판을 받는 아 그럼 약간 수가 있죠. 하태경 의원님 같은 경우 약간 그러면 아 그런 친구 있었지 한 이 정도 느낌인가요? 약간 좀 뭐 그냥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관종?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당시 사실 80년대에는 그런 학생 운동에 관심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가 당시에는 80년대에는 이제 대학 입시 대학생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이제 그 뭐 내가 대학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내가 그렇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경우는 있지. 근데 그 당시에는 대학의 입학률이 20%가 안 됐어요. 어느 학교든 어디 뭐 지방대라도 갈 수 있는 이제 확률이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라고 하면 어떤 지식인들이 올려졌어요. 아무나 이제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였고. 뭐 그 하태경보다 사실은 저 정말 전설적인 존재가 있죠. 누구요? 뭐 운동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민주화 운동 아니 혹은 뭐 노동 운동의 아주 대명사 노회찬 뭐? 아니 노회찬님은 변절하지 않았지 그분은 아 변절자 얘기한 거 아닙니다. 변절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은 도지사 옛날 도지사 김문수 아 김문수 김문수라는 분 들어봤죠? 저 들어봤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예. 아 뭐 너 관동생명 얘기해봐 뭐 했던 분 있어요 이렇게 아~ 나 도지사인데 너 누구야 뭐 이렇게 했던 검색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 있어요 김문수 아, 내가 오늘도 또 말을 많이 하잖아 이거 안 되는데 김문수 김문수는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사람은 이제 70학번인가 이럴 텐데 그러니까 사실 그 80년대 운동권과 70년대 운동권은 약간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NL 뭐 이라는 어떤 좀 그런 북한과의 어떤 좀 뭔가 교류를 주장하는 네. 뭐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주장하는 뭐 이런 운동권의 시대는 사실 이제 그 이제 80년대 NL이 등장한 다음부터인데 그 이전까지의 운동 뭐 권의 역사는 사실은 이제 노동 운동에 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계급 간의 어떤 차이를 줄인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여자들은 신분 속이고 어디 그 저기 그 방적 공장, 미신 공장 가서 취직해서 거기 야학하면서 이제 너희는 지금 이 부르주아의 이 아무튼 이 사람 이 자본가들한테 착취를 당하겠는가 뭐 이런 거 대표적인 사람 심상정 그런 사람이고 이제 남자들은 어디 뭐 또 이제 공장에 가서 또 이제 막 밤마다 저 이 뭐 이 자본주의를 우린 뭐 혁파해야 돼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해요. 근데 그거의 어떤 가장 대부가 김문수예요. 김문수. 그 김문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유시민. 뭐 신상정 거의 모든 다 뭐 서울대에서 좀 이렇게 이 좀 좌파 운동 좀 했다는 사람은
다 전설적으로 꼽고 있는 사람이 김문수예요. 아... 그 김문수가 지금은 이제 카닥 해갖고서 정말 충격이 되게 심했겠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설이 있었죠. 이 사람은 왜 갑자기 변절했을까? 뭐왜 변절했어? 그것도 여러 가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지독한 고문을 당했어. 아. 지독한 고문을 당해갖고 정신이 나갔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유력한 설이고, 근데 같이 지독한 고문을 당한 사람 중에는 이제 김근태 선생이라고 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또 그 남영동 1986이라고. 네. 근데 영화 내내 고문만 당하는 영화가 있는데 아무튼 그 아주 보면 끔찍한 영화였어. 아무튼 그. 그 지금 최근에 그 저기 도봉갑 인재근의 네. 남편 네네네네네. 남편 아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민평년이라고 하는 민주당 최대 개파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김근태라는 분도 고문을 당했는데 변절은 안 했거든. 그 뭐 아무튼 지금 뭐 그 근데 그렇게 해서 뭐 고문을 당해서 김문수가 새까닥했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그 1986년도에 이제 고르바초프 때 페레스트로이카,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됐어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같이 이제 냉전으로 뭐 자본주의와 어떤 공산주의 간의 이제 이념 경쟁을 했던 시절에 그게 그냥 갑자기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평생 어떤 뭐 레닌과 뭐 스탈린을 탐독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무슨 뭐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했던 김문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치관이 무너져갖고 뭐 획가닥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 하여튼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하태경 얘기하다. 아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중에서 한 명은 또 그 아까 서울의 봄 끝난 그게 이제 79년도 12월 달에 12.12 사태 때 그 이제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서울의 봄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실패한 거. 예. 근데 그 다음 1980년도에 이제 그 광주 이제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었고 5.18 그때 이제 학생들이 같이 이제 대학생들이 그 다 같이 함께 모여갖고 이제 한번 이제 이걸 혁파를 해야 된다. 이제 그 서울의 봄을 우리가 이제 갖고 와야 된다. 그 유명한 그래서 이제 모든 총학생 회장들이 자 우리 같이 모여갖고 가자 뭐 이제 그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당시 이제 무너뜨린 게 당시 서울대 총학생 회장이었던 심재철이라는 사람이 있어. 심재철이요? 심재철.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이었는데 이제 이재정한테 이제 그 털렸지.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놀고 있는 그 유명한 서울역 회군 사건. 위아더 회군 사건이 아니고. 아 서울역 회군 사건. 서울역에 다 같이 모여갖고 우리는 자 이 뭐 거의 뭐 이 이걸 다 이제 다 그냥 때려 부순다 뭐 거의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전대가를 우리는 다 무너뜨리고서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한다. 모든 이 전국의 대학생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이걸 갑자기 심재철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갖고서. 갑자기 약간 사불가론처럼 막 네 가지 이유를 대던가요? 뭐 네 가지 이유는 아니고 막 몇 가지 이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해갖고서 아니 가장 거기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에서 설득을 해갖고 딱 그 유야무야 됐지. 근데 그게 지방에는 전달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저쪽 광주하고 조선대 이쪽에서는 그걸 한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5.18로 이어진 거지 사실은. 그때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다 이어지는 것들인데 자 근데 그건 이제 지금 80년대 초반 얘기고 그 내가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된다 계속 내가 얘기를 많이 안 해 오늘 강의 들으러 온 거 그러니까 전대협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예 전대협은 제가 이제 나무위키 이렇게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어. 사실 그렇죠. 임종석이라든지 아니면 운동권이라든지 이런 걸 아예 모르고 있어가지고 사실 학습을 하고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 나름대로 학습을 하고 왔는데 그럼 학습을 한 거에서 뭐 아는 대로 전대협에 대해서 아 전대협이요 전대협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 임수경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그 북한으로 방북한 인물이 한 명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임수경 임수경 그래서 대학생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임수경님을 봤었을 때 되게 소위 말해서 그 친북주의자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네. 넘어갔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되게 저도 안 좋게 종북주의자 종북주의자라고 봤는데 뭐 전대협이나 이런 데 보니까 좀 NL이라고 하나요? NL NL과는 조금 그 다르게 말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국회의원도 했었고 이런 걸 보니까 막 그렇게 뭐 전대협 자체가 뭐 나쁜 단체는 아니구나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급수습 뭔가 예,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리가 안 됩니다. 잘 모르는데 엎질 얘기하려니까 예, 맞습니다. 급수습 전대요. 임수경 얘기 나왔는데 임수경에 대해서 들어봤나? 우리 대호 씨는?
임수경? 임수경. 아니요, 처음 들어. 임수정은 들어봤지. 임수정은 연예인 아니야? 연예인 맞아요. 임수정은 어. 임수경. 전대엽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아가지고. 전대엽도? 네. 아. 대엽 씨가 누군가 했더니 그 대호는 내 이름인데 어. 대엽은 누군가? 대엽, 어, 그렇죠. 누군가. 어, 대엽 씨가 자꾸 누군가 했었죠. 아. 대학생 때도 아예 못 들어봤고. 상대적으로 둘보다 네. 나이가 많은 우리 우준 씨는? 저 나이가 많다고 뭐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아, 나이가 많다고 지금 모르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전 임수경도 처음 들어보고?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임수경은 90년도인가? 대학교 4학년 때. 아까 그 전대협에서 이렇게 이제 이걸 어레인지를 갖고 진짜 평양에 갔어. 가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뭐 만나고 왔지 나 이렇게 그 북한의 최고. 어.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통일의 꽃. 어. 통일의 꽃. 대학교 4학년이면 솔직히 지금 님들보다 훨씬 어려. 그렇죠. 겁도 없이 갔다 온 거야 그냥 그때. 막 23살 이럴 텐데. 지금도 북한은 사실 아무나 못 가요. 북한에 만약에 내가 갔다 오면 난 바로 이제 국정원에 끌려가요. 보니까 막 평양이나 이런 데서 막 선전 같은 것도 엄청 했다라고 네. 들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네. 맞아요. 아무튼 아니까 뭐 그 북한에 그 당시에는 북한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간첩으로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임종석과 임수경 뭐 이런 이제 이 그 핵심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멤버들이 그 북한과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교류를 이제 하려고 했던 거고 그 근간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NL. 예. NL. 그 NL은 사실은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된 이후에 사실은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딱히. 근데 왜 그럼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다음에 갑자기 지금 이 NL은 뭐 흔히 말하는 뭐 자주파라고 하죠. 정확한 용어는 뭐 자민통. 그러니까 자주민주통일. 이걸 뭐 약어를 해서 뭐 자민통이라고도 불리우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면 그들은 그때부터 갑자기 뭐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왜 광주 민주화 운동이 갑자기 그 계기가 됐을까라고 한번 추적을 해봐. 추측을. 그 이전까지는 노동 해방에 대한 것들이 이 어떤 뭐 이 운동과 어떤 무슨 역사의 운동권 역사의 핵심이었는데 계급 간의 어떤 무슨 뭐 이렇게 뭐 해소 이런 게 이제 가장 최고였는데 왜 갑자기 80년대 그 주도권이 바뀌었을까? 전 잘은 모르고 이제 방금 떠오르는 건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막 삼백산업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미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잖아요. 에? 그래서 미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게 만연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맥아더 장군이 뭐 자기는 뭐 점령군이다 하면서 들어오긴 했지만 상당히 좋은 관계에서 뭐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요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아오면서 뭐 대학생들이 당시에는 지식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봤었을 때 아 무조건 그 미국식 민주주의가 옳은 건 아니구나를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이제 약간 배치되는 게 미국과 한국, 일본 역고 이제 뭐 중국이랑 북한이랑 소련을 역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 이런 구도 자체가 약간 뭐 가스라이팅이라든지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여 있구나라고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아 북한과의 통일까지 그런 생각이 이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자주적으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미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통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자체 내에서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지만 그건 요즘의 해석인 거고. 아 그래요? 요즘 해석인 거고 그 당시에 중국과는 수교도 안 했는데 무슨 중국 얘기가. 그 당시 중국은 뭐 이제 이 주계장막이라 이제 예. 그 전혀 이제 그럴 때였지. 근데 아무튼 뭐 비슷했어. 뭐냐면은 70년대까지는 결국은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뭐 같이 그때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 겪으면서 뭐 유엔군 메가더 뭐 등등 그래서 방공 교육 세대라.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대학생들조차 예. 좋은 시각만 갖고 있었지. 근데 그게 5.18 이후로 생각이 좀 바뀐 거야. 5.18과 서울의 봄, 12.12. 왜 그랬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걸 미국이 인정을 해버렸잖아. 인정을. 그러니까 그 전두환이 사실 박정희가 4.19 때 쿠데타를 5.16 쿠데타를 일으킨 거는 사람들이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4.19 혁명을 일으켜갖고 당시 이승만을 내쫓았는데 1년 후에 그 똑같이 이 그 육군 소장 똑같아 역사가 반복된다고 전두환 때처럼 당시에 박정희가 육군 소장인데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본인이 이제 정권을
잡아서 18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뭐 박정희가 12.6 때 죽었어. 그러면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말이 서울 우리도 이제 드디어 민주주의가 온다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야. 5.16 때와 똑같은 이 군인들이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서. 근데 그걸 놀랍게도 왜냐면 그 이전에는 이제 카토가 이 박정희한테 어떤 모종의 아마 뭐 남산의 부장들 영화 같은 걸 보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압력을 행사했어. 이렇게 대한민국이 좀 민주주의를 이제 좀 나아가야 되잖아.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철권 독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좀 푸시를 해서 이걸 이제 좀 이제 서울에 보면 올 것이다라고 미국을 믿고 사실은. 근데 웬걸 그렇게 해서 이 뭐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그 5.18 사실상 그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이 죽였는데 그거를 미군이 모른 척하고 레이건은 심지어 그 전두환을 불러서 한국 대통령으로 인정까지 해줬거든.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온 거야. 대학생들이. 아씨 내가 이제 강의하는 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 학생 운동권의 어떤 부분들이 야 이게 결국은 이제 미군 철수를 외치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이제 얘기했던 결국은 이제 이 미군이 주둔하는 한 우리 남북 간의 어떤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미국은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반대한다. 이제 그런 이론들이 이제 막 그때 나와서 그때 뭐 이제 뭐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대학생들 운동권들이 다 NL들이 한 80 아마 PD가 한 20인데 PD들은 솔직히 봐봐 생각을 해봐 심플하잖아. 그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앉아갖고서 야 우리가 뭐 옛날 무슨 뭐 그 뭐 과거에 마르크스의 책에 나온 뭐 이 자본론과 계급론을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타파하는 얘기를 하면 좀 지루하잖아.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아직도 그냥 그 당시에 그걸 갖고서 토론을 하면서 우리는 같이 이제 대학 나와서 어디 무슨 그 공장에 취업해서 그 무슨 야학을 하자고 하니까 뭔가 좀 와닿지가 않잖아. 근데 이제 NL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 그 오일 그 여기 1987 영화 보면은 얘네들이 그 학교에 만화 동아리인 줄 알고 갔는데 5.18 영상 보고 그 김태리가 그냥 멘붕 와갖고서 이제 막 나한테 이런 걸 왜 보여주냐고 막 그렇게 나도 그거 보고 놀랬거든. 네. 나도 대학 가서 처음 봤어 그런 걸.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를 다 겪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대학에서만 아름아름 전해 내려오는 어떤 그런 얘기여서 다 이제 그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국도 이걸 용인했다고 뭐 그렇게 하고 북한에 한번 가서 그러면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한번 그냥 내 한번 바치리가 낫지? 나는 공장에 가서 나의 어떤 청춘을 바치리보다는 이게 조금 더 뭔가 좀 명분이 더 있어 보이지 않았어? 이건 나의 그냥 지금 해석 해석. 그래서 그 전대협 한 청년으로 이어지는 이 학생 운동권들의 어떤 수많은 이 이제 단체들이 총학들이 다 이제 NL 중심으로 혹은 이제 총학 중심 지금 뭐 이렇게 이 전대협 같은 단체 한 청년 같은 단체 출신으로 이렇게 학생 운동들이 쭉 이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 당시에 이제 전두환 때뿐만 아니라 이제 뭐 노태우 때도 사실 뭐 김영삼 때는 좀 덜했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이적 단체 무슨 뭐 혐의로 혹은 뭐 북한 사람이랑 대화만 해도 무조건 그냥 다 그게 국가보안법에 적용을 받던 시대야 그때는 다. 저는 그래서 여기 약간 구성원들한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임종석 실장이 원래 비서관을 했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 비서관이 아니고 그쵸. 비서실장. 비서실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임종석 그 비서실장에 대한 평가를 한 명씩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한번 해봐. 예. 대우부터 해보자. 갑자기부터 NL 얘기로 혼을 싹 빼놓고 지금. 네, 물어보고 싶은 거는 산더미지만 이제 밥 먹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거는. 갑자기. 일단은 임종석이란 분을 저는 이번에 알게 됐고 방금 우리 지효 씨가 얘기한 문재인 대통령 시절 당시 비서실장을 했었다는 것도 지금 알아서. 그렇죠. 참고로 비서실장은 청와대의 2인자야. 대통령 다음에 2인자고 서열을 굳이 나누면 뭐 총리랑 다이다이 뜨는 그러니까 보통 당정청이라고 하잖아. 당. 예. 당에서는 당대표가 짱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 이거는 이제 내각의 수반 국무총리야. 그다음에 이제 청 대통령은 이제 이 세 개의 가장 당이고. 대장인 거고 이제 청와대에서의 가장 모든
대장은 이제 사실 이제 비서실장이야. 2인자라고 하니까. 2인자. 또 다른 거. 이낙연 아저씨가 2인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이제 이 어떻게 말하면 이제 2인자 경쟁을 한 거지. 2인자 경쟁. 비서실장이 그만큼 세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뭘 했는 줄 알아? 청와대 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 때 2인자. 원래 민정수석. 그러니까 조국 장관처럼 처음에 그냥 변호사였던 사람을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데려왔어. 그래서 그걸 걷다가 이제 나 1심 들어서 안 하겠다고 이제 그냥 도망가니까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임명해서 한 번 더 데리고 왔어. 그렇게 해갖고서 이제 그 청와대에서의 일을 이제 다 그 매뉴얼을 껴찬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파워풀한 자리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니야. 몰랐군요. 아니야. 왜냐면 다 몰라. 쟤들도 몰라. 네가 하필 질문을 제일 먼저 받아서 그렇죠. 해보니까. 아니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것도 몰랐어요. 몰랐구나. 알았어? 어떻게 알았대? 몰랐지만 이제 알았다고 해야지. 이제 알았잖아.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왜냐면 이때 제가 10살이었어요. 어떤 10살짜리 꼬마애가 이제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야 이거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잘 갔네 이런 생각을 하겠어 어떤 초등학생이. 그래서 몰랐고 저는 2인자가 이낙연 아저씨란 것만 알았고 비서실장이 이렇게 센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별 의견은 아직 생각해본 게 없어요. 국정 그러니까 뭐 그 국정의 어떤 공식적인 서열이 있지. 국가 공식 서열. 국가 공식 서열로 치면은 2위는 국회의장이야. 또 1위는 대통령이고 당연히 2위는 국회의장이야. 의장. 3위가 아마 대법원장 좀 됐고요 아마. 그래? 아니 왜냐면 지금 정권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애들이 이름을 많이 들어서 다 알잖아요. 알지. 근데 뭐 비서실장이 누군지는 지금 저도 모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다 국무총리가 2인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행정부에서는 그 행정의 수반이니까 그렇게 이제 보지. 여튼.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종석 비서실장에 노련했어. 좋았어. 좋았어. 자연스러웠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자연스러웠어. 우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원래는 이제 약간 부통령급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게 왜 그러냐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을 맡으면서 거기 위원장을 했다라고 위원장 해요. 했어. 근데 그 위원장을 하면서 그 밑에 구성원들이 장관급들이 구성원들이 많습니다. 예를 장관급. 들면 뭐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그치. 외교부장 그리고 강경화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외교부 장관. 그치. 그분이 밑에서 소속이 돼 있었었고. 그치. 그리고 뭐 국정원장 뭐 이런 사람들 소속돼 있으면서 아 이거 문재인 대통령 그 시절에 실세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래도 잘했다라고 느꼈었던 점이 두 가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추미애 전 장관인데 당시엔 당대표였었나 봐요. 추미애 당대표가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갈등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당시에 많이 만연해 있었대요. 네,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찾아가가지고 장미꽃 주면서 좀 잘 이거를 좀 순화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나섰을 때 잘 풀어 나갔다가 첫 번째고 잘한 점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MB 시절에 비밀 군사 협정 UAE 특파를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예, 거기를 보내가지고 사실 MB 시절에 상당히 사이가 우리나라랑 갈등 구도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 갈등을 잘 해결해가지고 국가의 국익에 도움이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임종석 그 비서실장의 평가를 했었을 때 그래도 뭐 나름 잘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에? 네 시절에. 요거는 이제 자기 혼자 공부해놓고 야 잠시만 이거 좀 이상합니다. 자기 혼자 저 얘기하고 싶어서 공부해놓고 이렇게 일부러 물어봤구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원래 청년들이 다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하네. 이게 댓글로 욕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세기 현실판, 얍삽판, 정치. 너무하다. 이건 너무. 뭐 이 평가에 대해서 뭐 할 얘기, 우준 씨 뭐 할 얘기 있어요? 저는 뭐 객관적인 청년의 시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청년의 시각으로 정보를 자기가 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2인자라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실세고 그 능력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2인자다.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네. 뭐 대우 저한테도 다른 질문 같은 질문할게. 저는 아까 한 것이 지금 말했기 때문에 뭐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
뭐 그 나는 이제 그 지호 씨가 얘기한 거에 동의는 안 해. 아, 예. 두 개 다. 어.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그런 기사들은 있었으나 그래서 뭐 그런 뭐 평가들도 있었으나 나는 둘 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나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데 이제 그 얘기까지 가면 또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아, 예. 일단 생략. 예. 예. 일단 생략. 밥 먹으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그 아 그 얘기만 한 가지 합시다. 그 뭐 그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자 비서실장이라는 게 청와대의 이제 사실상의 이제 대통령을 제외한 이제 1인자는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서열로 2인자 그래서 뭐 부통령급 맞아요. 뭐 총리랑 뭐 다이다이 붙을 수 있는 맞아요. 당 대표랑 총리랑 같이 조율하는. 근데 국무총리나 아니면 당 대표와 비서실장이 태생적으로 달라야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이건 한번 그냥 그 직책이 주는 의미, 총리, 당대표, 그다음에 비서실장이 주는 여기서 그냥 그 주는 어떤 의미만 갖고 한번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고 어떤 그 업무의 롤의 차이가 있을까? 뭐 총리 같은 경우는 내각에 이제 정부에서 할 때 대통령을 도와주는 입장이고 외면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 제가 딱 느꼈을 때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빙고! 생각이 빙고! 정확했어! 정확했어! 듭니다. 정확했어! 아주 정확했어! 근데 그 비서실장은 뒤에서 보지 않고 말 그대로 비서야! 비서! 비서야! 근데 그 비서가 대통령 대신 나서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거기 뭐 국정원장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아니면 무슨 뭐 안보처장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가 진두지휘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신뢰했다라고 알고 있고 이제 우선 전후 관계 중에 UAE 특파가 먼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그 아주 초기에 갔다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하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임무를 좀 맡기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아주 착한 생각이고 아, 예. 되게 착한 생각이고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건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임종석이라는 사람은 문재인 후보. 문재인 캠프,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한 캠프의 수행실장으로 이제 들어온 거야.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아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을 이제 청와대에 부르겠구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지. 근데 사실 이제 비서실장까지 오게 될 줄은 뭐 약간 좀 의외이긴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뭔가 일을 잘해서. 또 맡겨보니 너무 잘해갖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장까지 한번 시켜 그건 굉장히 좀 나이브한 생각이고 너무 착한 생각이고 그러니까 뭐 모종의 어떤 그 내부에서의 본인이 좀 정치력을 발휘한 거겠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서치하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종석 지금 직책이 뭐죠? 지금은 그냥 임종석이지. 아 그렇죠. 임종석님 같은 경우 전 실장. 임종석 전 실장님 같은 경우 제가 쭉 찾아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착출 당해가지고 정치권을 입문을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 원래 박원순계라고 불리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치? 당시에 박원순 이제 서울시장님이랑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이제 대권이랑 이렇게 싸웠을 때 상당히 치열했다라고 제가 경쟁 구도였지. 예, 경쟁 구도로 이제 치열했다라고 알고 있거든. 근데 임종석 당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쪽에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맞아, 있는데 맞아. 그런데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넘어왔었잖아요. 그러면 이 임종석 이분을 박원순계라고 해야 되는지 문재인계라고 해야 돼 아니면 김대중계라고 해야 되는지 전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시대에 따라가지고 그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분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박원순계가 따로 있고 문재인계가 따로 아니 그러니까 있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개로 만약에 남 따로 있어. 그래요? 그럼 다 있지 다. 아니 기본적으로 정보가 다 있지. 아니 자기들끼리 아는 이야기만 해.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질문일까? 자 뭐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러니까 총재 시절에 당시에 이제 새정치국민회의에 이제 영입이 돼서 2000년도에 35살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지. 임종석은 그리고 2004년도에 재선에 성공을 했지. 그러니까 이제 마흔이 넘기 전에 두 번의 선거에 승리를 해갖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실패를 냈어.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이유 때문에 네. 실패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2014년도에 이제 박원순 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자, 그 586 아까 얘기했던 운동권. 네. 586 운동권이 이제 하나의 그 당내의 뭐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하나의 이제 뭐 그 세력을 구성을 했어. 당내 세력. 네. 그다음에 그 지금 박원순은 그 민평년이라고 하는 또 게 아까 김근태라는 분 얘기했잖아. 예. 고문당했는데 네. 변절하지 않은 하지만 일찍 그 동작 아 저기 도봉을 인재근의 남편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굉장히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던지라 이제 나중에 이제 김대중 총재가 같이 정치를 하자고 이제 불러와서 다 민주당에 이제 합당이 됐지만 당내에서는 하나의 세력이 있었던 거야. 그게 이제 뭐 김근태 개라고도 하고 혹은 민평년이라고도 해. 근데 자, 뭐 그 태조 왕건이나 아니면 최근에 뭐 뭐지 그 고려 거란 전쟁 보면은 왕이 그러니까 황제가 왕이 지방 호족들을 사이좋게 지내는 걸로 어떤 방법을 썼지? 사이좋게 지내는 거요? 그러니까 왕은 중앙 정치를 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지방 호족들은 각각의 중앙의 어떤 자신들의 권력을 갖고 있잖아. 아, 그 고려 거란 전쟁 안 봤구나. 저 거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근데 거기 네. 보면 이제 왕이 막 피난당하고 막 중간중간 막 그러는데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해소하는지 나왔잖아. 우선 그 중앙 집권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이제 각각의 호족, 지방 호족들이 이제 권력이 강해지면 중앙 집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중앙 집권을 하고 해서 어떤 수단을 썼지? 지방관을 파견하죠. 지방관 파견 말고 가장 결정적인 거. 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잖아. 아. 결혼을 시켰잖아 계속 가문끼리 그 지방 호족들 딸들을 막 그래서 막 그냥 결혼을 막 그냥 왕이 그 예전에 왕건은 태조 왕건의 경우는 특히나 이 지방 권력이 없을 때나 와이프가 한 30명 됐어 다 각각의 지역마다 한 명씩 다 자기 딸이든 누구든 그래야지 서로 믿을 수가 있는 거야 그건 뭐 근데 지금은 지금 시대에는 결혼을 못하니까 뭘로 하냐면은 같이 사람을 이제 그 권력에 있어서 나누고 파견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민평년계에 같이 이제 뭐 대표적이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노영민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지 최근에. 이름은 들어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노영민도 임종석 다음에 비서실장이었어. 근데 그 노영민도 민평년계의 국회의원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 근데 그 노영민이 2009년도에 문재인 당시 이제 뭐 전 실장이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대선에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사실 뭐 안철수가 더 외부에서 들어온 아 문재인은 약하다 안철수가 짱이야 뭐 이게 훨씬 더 민주당의 어떤 뭐 대세였는데 그때 가장 먼저 이제 그 문재인 옆에서 이제 손을 들어준 의원들 중에 한 사람이 노영민 유은혜야 뭐, 노영민 유은혜도 모르는 거야 노영민은 그래서 비서실장이 됐고 지금 이번에 이제 그 공천 노영민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막 그냥 막 추미애를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이제 자르는데 통보한 사람이나 지금 막 욕을 바가지는 못 그렇지 이낙연만큼이나 욕을 바가지는 못 그러는 게 이제 노영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결국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큰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된 게 비서실장하고 뭐 그다음 이은혜라는 사람도 아무런 어떤 교육계의 학위도 없고 업무와 무관한데 그냥 뭐 시민운동을 했던 전공도 아마 무슨 어디 성균관대인가 여기에서 무슨 뭐 동양철학 뭐 이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 부총리까지 됐어 교육에 대해서 몰라 근데 그렇게 됐어 그러면 문제가 있겠어 없겠어 사실은 욕을 먹지 조민 씨 부산대에서는 그 조민 씨에 대한 어떤 뭐 입학에 대해서 별로 조사를 안 한다고 했어 근데 부총리가 나서 갖고서 이거를 막 이렇게 문제를 삼았어 왜 그런지 지금도 그 미스테리야 대체 왜 도대체 뭐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때 노영민이랑 이낙연이랑 짜고서 그때 차기로 떠오르고 있는 조국을 완전히 밟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조민을 이렇게 이제 그냥 다 부산대를 움직여갖고 뭐 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러고 있지. 여하튼 뭐냐면은 권력을 나눠주는 거야. 성공했을 때 서울의 봄을 받다고 하니까 서울의 봄에 보면 전두광이 그러잖아. 내가 다 한 자리씩 줄 거야. 그쵸. 다 줬잖아. 실제 거기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다 그 전두환 제휴공화가 시작된 다음에 다 뭐 거기 그 뭐 국방장관 되고 뭐 다 장관 하나씩 다 한다고 결국은
뭐 민주 진영이라고 그런 게 없냐면 칼부분 같이 이제 선거를 도운 사람들은 한 자리씩 주는 거야. 그러면 임종석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이586 운동권의 대단히 상징적인 사람이다. 지금 이제 그 당내 수많은 운동권 출신의 의원들이 아까 뭐 얼마나 많냐면 대충 내가 해봐도 계산해봐도 우상호, 송영길, 이인영, 김태년, 이하경, 박홍근, 김교흥, 송갑석, 기동민, 최인호, 한병도, 오영훈, 강병원, 박용진. 박용진은 뭐 저 민노당에서 왔지만 강훈식, 이성건, 윤건영, 허영, 천준호. 뭐 이게 뭐 운동권이라고 해서 지금 어떤 학생회장 출신들만 얘기하는 거지만 장경태, 전용기, 진성준 다 어쨌든 다 뭐 이러한 학생운동 계보에 있는 사람들. 운동을 거거든? 많이 하셨네요. 운동을 되게 열심히 다 최대를 갔으면 정말 올림픽에 나갈 만한 운동권들 3대 500도 치겠네. 예.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은 큰 당내 세력이 있으니까 문재인 같이 당내 기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을 잡아야 돼. 그래서 뭐 민평년이랑 손을 잡고 또 민평년과 586 그 박원순도 그래서 원래 민평년이 원래는 김근태라고 하는 약간 좀 제야 운동 세력들과 이제 하나의 그 뭐 파벌 세력을 만들었다가 여기에 이제 임종석이 박원순 캠프의 비서로 들어가면서 정무부시장까지 됐거든 서울시. 네. 그럼으로써 이제 민평년이 586까지 흡수한 최대 개파가 된 거지. 그걸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문재인 후보도 손을 잡은 거고 결국은 나 그럼 권력을 나눠줘야 되는 거야. 대단히 머리가 아프네요. 이게 정치야. 아까 시작할 때 작가님이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그래. 지금 작가님의 혼자의 독주가 15분을 넘어가고 맞아. 나 오늘 완전히 오늘도 망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정치 공부를 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망했어 오늘도. 너무 좀 먼 옛날 이야기를 잘 몰라서 최근으로 돌아와서 최근으로 하자 그래. 옛날 얘기하니까 정말 재미없다. 제가 막 옛날 됐습니다. NL 뭐 민평년 이런 얘기를 잘 아예 몰라가지고 저희가 1년밖에 안 돼서 최근에 또 궁금한 건 없어요? 최근에 궁금한 거? 네. 그래 최근에 궁금한 거 그러면 그 임종석이 지금 성동갑에 출마를 하려고 했던 건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뭐 계속 오늘도 막 시끌시끌했잖아. 예. 그러면은 임종석은 원래 정기 은퇴를 한다고 했거든? 2019년도에 자기는 통일운동에 매진한다고 했어. 근데 갑자기 지금 이번에 성동갑에 출마를 한다고 했는데 왜 출마한다고 했을까? 왜 갑자기 다시 국회의원 한다고 했을까? 제가 알기로 이제 처음에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그 정치자금법 관련돼가지고 1심에 유죄를 받아가지고 친구인 홍익표님을 데리고 와 지금 원내대표죠. 원내대표를 데리고 와서 이제 송동구에 딱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이제 그 이후에 2심에서 무죄가 나왔대요. 그래서 사실 그 그만두게 된 그런 과정 자체가 사실은 자기가 뭔가의 의도 자신의 뭔가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그건 2012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예. 지금은 그 은퇴를 선언하는 건 2020년 총선을 앞둔 2019년도에 은퇴를 선언했거든. 예. 이렇게 비서실장 끝나고 근데 다시 지금 컴백을 했단 말이죠. 서태지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 다른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상황. 네. 왜냐하면 그 번복이라는 그것만 키워드만 봤을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그 번복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상황이 존재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은 나도 몰라. 네. 그런데 이 상황부터는 나도 이제 추정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 네. 나중에는 뭐 알려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추정의 영역을 가지고 뭐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것은 또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 진짜 네. 보수적이야. 대우는 다들 어렵게 가가지고 저는 그냥 솔직하게 정치인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을 지킨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 그렇지. 왜냐면 그 다른 사람들도 뭐 나중에 서울시장 나갈 생각 있습니까 없으면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 하고 딱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사실 그 이유가 뭐냐고 모르신다면 그 모르겠습니다. 다 항상 다 달라 말과 행동이 다 다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지는 내가 뭐
50분 가까이 떠들었으니까 대충 알겠지. 비서실장도 했고 네. 뭐 전대협 시절에 그냥 정말 날리는 사람이었고 뭐 알겠지. 서울시 부시장도 했고 알겠지. 아니, 어마어마한 사람인 건 알겠습니다. 대충 어마어마한 사람 알겠지. 근데 네. 이 사람이 그냥 아시다 성동에 그냥 국회의원 한번 나갈래 라고 하는데 이번에 당에서 컷오프 뭐를 네. 당했잖아 사실상. 그렇죠. 공천 배제 그 지역에. 그러면은 왜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예우를 안 했을까? 왜 안 했지? 근데 그게 우리가 무슨 공무원 시험을 치더라도 결격자 뭐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지. 그런 것처럼 뭐 공천을 하는데 배제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지. 당연히 그런 건 있지. 여러 가지 그 뭐 평가 기준은 있지. 평가 기준이 있다면 평가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그거 가지고 말할 수가 없을 텐데 만약에 다른 주관적인 뭔가가 있었다면 그거는 뭔가가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은 주관적인 영역이 조금 더 강해. 왜냐하면은 그 지역은 홍익표가 원래 그 홍익표 지역구였는데 홍익표가 서초로 가면서 빈 지역구가 됐잖아. 민주당 당원 당규상 빈 지역구가 되면 전략 공천 지역이 돼. 그럼 전략 공천 지역이라는 것은 당에서 그냥 임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임종석이 정말 뭐 나 임종석인데 그러면 뭐 심지어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좀 부탁했다는 썰도 있어 지금. 그런 얘기를 막 지금 막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와. 뭐 그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럼 사실 뭐 그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한번 좀 좀 이 사람은 챙깁시다. 부탁도 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체면 불구하고 아시다 여기 할래 하면서 계속 지금 먼저 와서 막 그냥 자기 혼자 막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냥 거기에 전현희라는 사람을 꽂아버린 거야 당에서. 그러면은 뭐 사실은 이것은 지금 아까 뭐 그 우준 씨가 얘기한 대로 어떤 뭐 평가에 의한 뭔가의 뭐 그 이 숫자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뭐 정성적인 뭔가의 기준에 의해서 주관적인 어떤 모여서 뭐라고 했을 확률이 높은데 네. 그건 왜 그랬을까? 그 영역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근데 지금 그러면은 그 임종석이라는 분이 성동 그쪽 출마하는데 나는 성동갑에 나가고 싶은 이유랑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성동갑에는 왜 안 되는지 그게 지금 명확하게 나왔나요? 명확하지가 않아. 그건 둘 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않으니까 계속 음모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생기는 게 아닐까. 차라리 명확하게 당에서 이렇다 이렇다 뭔가 평가표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무슨 주관적인 의견이라든지 그런 게 공식적으로 뭐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 당에서 이제 나온 얘기는 그건 있지. 아니 임종석인데 님 임종석인데 그 어디 이 허접하다고 얘기했으면 여기 나가서 되겠어요? 그 가오 떨어지게? 조금 험지에 가서 이름값을 하는 데가 싸웁시다라고 이제 송파를 제안했다라는 또 이제 보도는 나왔어. 송파는 사실 좀 국민의힘 강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 가서 좀 한번 과거의 전대협 시절처럼 화끈하게 한번 싸우라 그러는데 이제 임종석 입장에서는 나를 죽으러 여기 보낸다 생각을 했겠지 이제. 아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것보다 요즘에 조금 민주당에 이렇게 비춰진 게 좀 아쉬운 점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실. 거? 뭐 하위 20% 하위 10% 그리고 뭐 컷오프 같은 경우 전 개인적으로 이제 막 사당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사실 나름대로 그 당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컷오프 당하신 분들이라든지 하위 20%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사실 저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춰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정치적으로 뭔가 많이 배우고 듣고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분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아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인가 민주당이 사당이 아니다라고까지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도층이라든지 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당이라는 워딩 자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임종석 그분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제 얘기를 하신 게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 뭐 나가는 거 뭐 자유라고 얘기하셨어요. 탈당도 자유. 탈당도 자유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조금 아쉬운 게 그러면 잘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다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겉에서라도 좀 보여주는 액션을 취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거를 하려면 이제 임종석도 거기 성남갑에 붙여줘야 되고 성동갑에 그다음에 노영민도 청주에 붙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민주화 세대를 겪었던 열성 당원들 뭐 지난번으로 정치 얘기했지만 네. 뭐 이런 사람들은 막 그냥 이 당내에 같은 다 파란 목도리를 하고 있다고 했나 민주당은 아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대로 이제 그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약간 좀 강경한 입장이 돼서 거기에 나름의 이제 뭐 수박 목록들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아. 이제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언론에서는 뭐 지금 방금 뭐 그 지적한 것처럼 뭔가 민주당 공천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쏟아붓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언론 지형도 공평하진 않지. 뭐. 아, 그렇죠. 공평하진 않지. 참 굉장히. 지금 주제가 5분 간격으로 휙 바뀌고 있어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아 이게 사실은 그 오늘 내가 뭐 좀 핫한 인물이라 선택한 주제긴 한데 좀 너무 어려운 주제이긴 했나 보다 덕분에. 그러면은 그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35살에 국회의원이 됐거든. 예. 우상호도 한 40살 좀 됐나? 40살 좀 넘어서 여하튼 됐는데 그 희한한 건 저 한동훈과 윤석열 등이 이 민주당의 이 운동권 무슨 뭐 계급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막 했거든. 걔네들은 그런 주장을 했다고 왜 했을까? 자기는 운동권이 아니라서. 그렇지. 네. 자기네들은 그 당시에 그냥 그 저기 특히나 윤석열 같은 경우는 구술을 했잖아. 그렇죠. 그 고시촌에서 이제 신림동 고시촌에서 맨날 술이나 먹고 그냥 그 자기 같은 후배들이 막 뭐 거기서 막 이렇게 운동하고 죽고 막 그 당시 막 서울대에서 정말 많이 죽어나갔거든. 근데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맨날 이제 술만 먹으러 다녔거든. 음악 듣고 신림동에서. 그냥 얘는 모르지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그 자격지심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 않을까. 예, 그에 대한 프레임을 쓰고 있지. 네. 프레임을.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운동권 이야기 나왔다가 임종석 이야기 나왔다가 민주당 공천 시스템 이야기 나왔다가 지금 다시 586 운동권 이야기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첫 부분에서 지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주변에 이거는 쭉 물어봤어요. 일단 586 운동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말하면 혼날까봐 너무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있는 그대로 했을 때 젊은 친구들 자체는 이586 세대라는 키워드를 따로 가져가야 되고 운동권이라는 것도 따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키워드로 결합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86 운동권을 청산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내고 있지. 그래서 실제로 젊은 친구들은 586 운동권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봤을 때 부정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정이 높나 봤을 때 지금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뭔가 현재 기득권의 주류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저도 이제 이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궁금해졌다? 근데 586이 뭘 뜻하는 거지?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야. 586이 뭘까 한번 뭐 같아? 80년대 80년대 아니다. 아 80년대 80년대 그게 바로 급하게 공부해 와서 그런데 80년대 대학을 다닌 60년대생 그러니까 60년대생 네. 이거를 아무도 못 맞췄어.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586 운동권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586 운동권에 대해서 뭔가 이미지 긍정 부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근데 그 전에 이미 계속 586 운동권에 대한 뭔가 나쁜 이미지를 자꾸 언론에서 쓰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이미 저는 이 메시지 키워드 자체가 많이 훼손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 의견을 물어보기 전에 이게 지금 공정한 시각에서 지금 이 키워드를 보는가 아니면 이미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염된 상태에서 이 키워드를 물어봤는가를 봤을 때 저는 이미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좋은 지적이야. 실제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뭐 언론사에서 조사했을 때 청년 20대 30대가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는 반대 의론이 많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네. 또? 그게 50% 야, 그건 또 그거대로 대단하네. 네.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프레이밍을 씌우는 거에 이제 지금 세대들은 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네. 오, 그건 나름대로. 자, 오늘도 벌써 한 시간이 지나갔고. 뭐 벌써 안 되는데? 오늘 한 얘기도 못 했는데. NL 얘기하고 SNL 얘기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일단은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또 결국은 오늘도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나는 거야. 네. 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거는 맞지. 그렇죠. 님들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목숨을 걸고서 투쟁을 했던 거야. 그때는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예를 들어서 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서 어떠어떠한 투쟁을 한다는 건 쉽지는 않잖아. 그때 불법으로 혹은 뭐 그냥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주둔세도 아니면 뭐 그냥 그 당시 이제 강제 징집 그냥 잡아서 머리 깎아서 바로 그 전방 두대에 보내버렸어. 네. 뭐 그런 시대였다고 이렇게 군대도 막 그렇게 그러던 시대를 싸운 거지. 그래서 뭐 지금 2030이 이야기한 뭐 공정성이라는 되게 중요한 화두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이제 뭐 그게 민주주의니까 그거를 이제 쟁취하는데 정말 그들의 역할은 너무 진짜 대단한 뭐 리스펙 해야 될 만한 수준이다. 근데 그들이 그러면 정치를 하면서 지금 이제 뭐 여타의 어떤 이제 비판을 받는 지점들 일정 부분은 동의하고 뭐 상당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지점들도 많지만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번에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 뭐 사실 임종석으로 대표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우상호도 사실상 뭐 이번에 안 나온다고 하고 뭐 아마 이번에 간신히 지금 경선에 올라가서 뭐 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그 다음도 할 수 있을까를 보면 또 알 수 없어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만큼 이제 뭐 민주당원들의 이제 정서도 조금 이제 그만 이제 물러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정서들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그거는 이제 무엇인가를 또 생각을 해보면 뭐 그 시대가 바뀌어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너무 이제 그들이 80년대에 이제 좀 사고가 멈춰 있어서 지금은 사실은 뭐 우리의 가장 뭐 화두가 되는 것은 공정성이잖아. 지금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공정성. 그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건 뭐 저출산. 옛날에 무슨 뭐 환경 문제 같은 거 신경 써. 알리백 뭐 신경 썼나.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지금 이제 모르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맞는 것들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단지 어떤 그런 뭐 계급 투쟁의 시대에 좀 멈춰 뭐 있어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기득권은 또 놓기 싫고 그 국회의원 한번 된다는 게 비서 9명 데리고 뭐 전용 차에 전용 기사에 뭐 항상 늘 주변에서 떠받들다 보면 그렇게 내려오기가 싫은가 봐.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때가 되면 물러서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게 그렇게 싫다 보니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쟤네들은 어떻게 보면 또 캐비넷이 있잖아. 아까 뭐 임종석 얘기 나왔는데 이제 캐비넷에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지금 뭐 하필 뭐 집에 이사를 평창동에 어디 이사를 가서 전셋집을 얻었는데 그 전셋집의 집 주인이 내 고향 선배인데 그 고향 선배가 무슨 집을 사서 싹 인테리어를 호화롭게 해갖고서 무슨 전세를 줬다 그러면 그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뭔가 검찰 캐비넷이 열리는 것을 좀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또 시대 정신도 이제 뭔가 세대 교체의 바람이 이제 불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지금과 같은 이제 것들이 오는데 근데 임종석은 그거를 계속 거부했단 말이지. 일주일 넘게 사실상 투쟁을 하다가 이제 오늘 뭐 당의 입장을 수용한다고 해서 이제 일단락은 되는 상황인데 그럼 그 임종석은 지금 뭐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인 걸까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생각을 또 하고 있을까에 대한 것도 많은 얘기들은 지금 나오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대우는?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왜 갑자기 핵심 질문을 끝날 때 되나? 이제 긴장의 끈을 놓고 있는데 오늘 사실 아마 작가님이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나 아마 이런 주제들이 가까운데 아무래도 저희가 임종석이라는 분 자체에 대한 아니 사전 게 없으니까 난 사실 오늘 이제 그 아까 우리 초반에 네. 난 전대혁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임종석도 몰라요. 노영민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자 그 님들은 정치 유튜버를 하는 친구들이잖아. 그렇죠. 나름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근데 정치 유튜버를 하는 친구들도 지금 임종석과 전대협을 모르고 노영민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에서 아 이게 이 정치의 고관여층과 이게 세대에 따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뭐 이렇게 이 그 시청자들이 확인한 것만으로
그래서 이제 밥상머리에 앉아갖고 뭐 너는 뭐 이 라떼는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게 아니고 정말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인된 것만으로도 오늘 방송에 가치는 있었다고 봐.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거 설명하는 한 시간 간 것 같은데. 아니, 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했던 점은 약간 반대로 좀 그런 점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도 이제 몰라서 이제 막 오늘 이 주제 하려고 알아보니까 그때 이제 뭐 운동권의 약간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뭔가 갈등이 되게 깊게 나타나는 것 같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 그런 부분이 그렇지. 좀 궁금했고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민주화가 됐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뭐 물론 뭐 검찰 독재 공화국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시 그러니까 윤석열이 등장을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고 잘못하면 안 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윤석열이 지금 아무리 무슨 뭐 독재를 한다 하더라도 예전에 그 뭐 전두환 시대, 박정희 시대랑 빗댈 순 없을까? 그땐 정말 사람을 잡아가 그냥 그냥 이렇게 나도 한번 지나가다가 붙잡혀서 남대문 경찰서에 한번 가서 그 하룻밤 자고 나온 적도 걸어가는데 아. 거길 그냥 걸어갔다고 그냥 그 저기 어디 그 시청 앞 프라자 호텔 앞에 그때 내가 거기 왜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 그냥 붙잡혀서 이 전경차에 그냥 끌려가서 그 거기 백골단 그들한테 얘네들이 그 있잖아 이렇게 우리 그 야구 봤다 홈런을 때리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 와 이렇게 하잖아 그것처럼 나를 차 안에 집어넣으면서 거기 앉은 놈들이 한 대씩 다 때리는 거야 그래서 오 하면서 들어서 그냥 영문도 모르고 붙잡혀서 그 남대문 경찰서에 가서 거기 그 옛날 그 저기 어디야 그 대우 빌딩 있는 그쪽에 더 들어가면 거기 가서 그 다 나처럼 영문도 모르고 붙잡혀온 애들 그리고 또 거기서 개기 든 애들은 또 얻어맞고 있고 또 아무튼 어떻게 나왔어? 아니 그냥 시간 내면 풀어줘. 아, 그래요? 그냥 아, 하루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뭐 거기서 뭐 이제 뭐 무슨 그러니까 차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기엔 너무 살벌했지 그때 거기 그 뭐 좀 촉수도 안 됐고 백골단이 진짜 무시무시한 애들이던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런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는 물리적인 폭력에 억압돼 있어서 공포심은 느끼지만. 대신 더 반발심도 있지 이 새끼들 어? 나도 때려야지 뭐 그러니까 그때는 같이 우리도 화염병 던지고 막 보도블럭 깨서 막 던지고 막 그랬거든 서로 이게 불법이 아니었어 같이 던지는 게 근데 서로 막 그냥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윤석열 시대에는 더 악랄한 게 이제 그걸 그 이렇게 정과를 만들어 버리잖아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무슨 뭐 그 어디 무슨 뭐 집시법 위반 이런 거로 갔다 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명예로 대학생한테는 이제 명예로 훈장처럼 느낄 때 있었는데. 지금은 이 새끼 무슨 무슨 폭행 정과 뭐 이렇게 되버리잖아 그렇죠, 이제 그렇죠. 윤석열 지금 그러니까 좀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시대가 좀 그때랑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제 가치도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면서 가치도 바뀌었고 민주주의를 한번 우리가 뭐 물과 쌀처럼 뭐 님들은 이제 굶어보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뭐 내가 먹기 싫은 거 우리 다이어트 신경 쓰지 뭐 없어갖고 못 먹진 않잖아 지금은 네. 최소한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시대였기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그때는 이거 하나가 정말 우리한테는 가장 소중한 가치처럼 느껴서 막 다 투쟁을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다 보니 이제 뭔가 우리 개인의 자유를 조금 더 추구하는 시대 그래서 뭐 개인의 공정성 뭐 이게 어떤 철학과 가치가 바뀌어가서 이제 그 과거에 이제 뭐 이 잘 나가던 586 세대의 이제 그 양반들의 이제 사실 뭐 그 양반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 이 계급 투쟁의 뭐 이 당내에서의 뭐 아까 뭐 민평년 얘기만 했던 게 이제 결국은 자신들의 이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뭐 등등등의 얘기까지 가기에 너무 멀어 갖고 내가 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순수했던 어떤 이 청년들의 열정이 이제 정치인이 되면서 자신들의 이제 어떤 뭐 정치적 기득권을 좀 유지하기 위한 측면으로 변질된 측면들이 있다 보니 이제 이 풋볼의 당원들이 봤을 때는 뭐냐 아무튼 뭐 너네들 이제 물러서야지 뭐 그런 얘기가 난 나온 거라고 내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여기서부터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지 난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인가요? 우선 하나 정도도 얘기할 수 있으면 해 괜찮아. 저 같은 경우에 좀 이런 거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었을 때 MZ 세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MZ 세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그 세대들 자체를 MZ세대로 묶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저는 그거와 좀 마찬가지로 그 운동권 같은 경우에도 하나로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이 씌워진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어떤 부류로 뭐 운동권이니 아니면 뭐 검찰이니 이렇게 묶는 것보다 한 사람 개개인의 한 사람을 봐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지적. 예. 퉁쳐서 뭐 MZ 세대 싸가지 없어. 그렇죠. 뭐 그게 되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맞아. 특히나 뭐 운동권이라고 하면 뭐 대우가 말한 것처럼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요즘에 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운동권이 완전히 사라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냐? 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왜 그러냐면 어느 집단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비단 뭐 운동권이 될 수도 있고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해경을 완전히 없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운동권 분명히 잘못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권을 완전히 때려잡아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프레임이지. 저는 네. 이 얘기에 공감 가는 게 저는 군대에 처음 들어갈 때 배치를 받을 때 제 친구가 먼저 거기 배치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그 안 좋은 인식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는 친구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게 싸잡아서 표현하는 건데 저는 그때 가자마자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친구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박혀버렸거든요. 그런 게 연관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과거의 히스토리들을 조금 더 보면은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우리 현대사의 그들의 역할은 정말 아주 되게 아주 뭐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어. 난 아직 가래. 아직 좀 말 안 했는데 왜 건너? 자, 대우는 은근 대극해네. 아, 저다 아니 아까 처음에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봤더니 586 세대가 80년대 이제 그 학교를 다녔던 60년대생들,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486이라고 했어. 아, 30대. 이게 교사한테 486이 됐고 X86. 그들이 40대가 됐고 지금도 50대가 됐고 60대도 있어 갖고 X86으로 된 거야, 그 지금. 그래서 저도 요것도 근데 또 그 중에서 제가 약간 그 귀에 들어왔던 게 그 당시 대학 진학률이 20%도 안 된다. 20%도 안 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586 세대라고 하면은 20%도 안 되는 그때 당시 대학생들 이야기하는 건데 맞아. 지금은 마치 약간 지금의 60년대생을 약간 전체적으로 586세대처럼 불리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거에 대한 이 개념이 지금 모두가 잘 안 잡혀있는 상태다.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그 악마 같은 메시지 키워드들이 먹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저는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잘했네. 그 혹시 안 보신 분들 꼭 보시면 좋겠는 게 그때 여기에 그 감독님도 나왔어. 우리 오, 그럴 때 한번 불러주세요. 그 거기 감독님하고 거기 제작자님이랑 같이 그 투킴스에서 나랑 김용민 사장님 같이 찾아봐봐 한번. 아, 맞아. 자, 그래서 맞아 이야기하면 그 영화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당시 운동하셨던 분들 보면 그때 당시에 생생한 현장의 영상들이 흑백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있지. 그때 장난 아니 막 최루탄 날라다니고 막 군인들이 막 위협하고 하는데 그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런 운동이 아니라 진짜로 체육이 아니야 체육이 아니고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서 진짜로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앞장섰던 그 영상들의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와 이게 마음 뜨겁지?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던 그런 운동권 세대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닌데 깜짝 놀랐어 충격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걸 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분들도 또 보셨으면 너무 충격받을 것 같은데 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희 이게 사실 60년대생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잖아요. 그렇지. 또 이거를 너네 엄마 아빠 세대라고 하면 또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괜히 586 세대라고 막 운동권 세대라고 하니까 괜히 뭔가 더 그렇게 공격적인 것 같은데 이런 키워드를 좀 586 운동권을 청산해야 된다 이런 키워드를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 좋은 얘기다 그것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안 냈으면 좋겠고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세상인데 좋아. 갑자기? 표현 너무 구수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표현도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 좋아, 특히 정치인이라면 더더욱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주로 정치할 건가 봐. 아주 마무리에 적합한 멘트 지금 잘하고 있어. 좋았어. 아,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너무 예전 얘기까지 좀 많이 알고 오면 좋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라도 되게 많이 알고 온 거야. 아마 이런 얘기를 사실은 방송이니까 앉아서 니네들이 나랑 무슨 뭐 사적으로 밥 먹으면서 얘기 들으면 뭐 그렇겠지 아마 이제 이거 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이제 그걸 이제 듣고서 이제 조금 듣고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는. 아 근데 진짜 제가 전공이 또 역사거든요. 역사. 그런데도 사실 이 근현대사 쪽은 잘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 부분에서도 좀 근현대사를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래서 그 맞아요. 그래서 뭐 서울의 봄이니 그다음에 뭐 길이의 김대중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아니 뭐 이제 그 난 영화로 치면은 자 남산의 부장들 그다음에 서울의 봄 그다음에 뭐 헌트라고 헌트. 그 저기 이정재랑 그 정우성이 같이 나온 거 있었고 헌트 그 넷플릭스에 있어 헌트 그다음에 저거보다 그 전에 그 앞단에 그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사 그다음에 헌트 그다음에 아까 남영동 1986 그리고 1987 이렇게 쭉 이어지면 대충 70년대 후반부에서 80년대로 이어지는 격동의 우리 현대사를 좀 뭐 보는데 아마 이해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 자 어쨌든 뭐 오늘 또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는 예. 마무리 멘트 마무리 멘트. 자 오늘 뭐 3회차까지 방송 잘했고요. 예, 오늘도 저의 미션은 실패. 저 혼자 떠드는 또 얘기가 돼갖고 또 뭐 그거에 대한 또 비난은 또 달게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시계를 하나 놓고 모래시계. 모래시계보다 차라리 그냥 무슨 뭐 딸랑딸랑 있잖아요. 그 파블로프 예. 개마냥. 그래서 내가 한 2, 3분 넘어가면 이렇게 종을 칠까? 말을 날 못하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하든지 아무튼 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아무튼 뭐 이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분들께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러나 뭐 장담은 못 드리겠고. 자, 오늘 꼰대 타파 예전 80년대에 뭐 라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뭐 민주당의 뭐 공천 과정까지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만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들과 이 친구들 간의 어떤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린 또 더 좋은 주제로 다음 주 주제는 하나 추천해도 될까요?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리얼리티를 위해서 준비를 했으나 또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잖아요. 잘 몰라서 오늘 같은 주제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기대하신 이야기들이 안 나온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다음 주는 그러면 조금 젊은 친구들이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어떤 거?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칼이나 열애설 뭐 이런 거 아닌가? 그건 아니고 요즘에 민주당 공천이나 경선 시스템 관련해서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요거를 보고는 이 친구들의 시각들 요거는 실제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거 어떤지 한번 오케이 한번 요거는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더 좋은 핫 이슈가 있으면 뭐 킵해두고 아니면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